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염려증 아플까봐 건강하지 않을까봐서 염려하는 게 건강염려증 제가 지은 겁니다. 저는 어쩌면 건강염려증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이제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그게 건강염려증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이제 약국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죠.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집이 약국이니까 집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 뭔가 이렇게 찡그리는 마음, 뭔가 불안한 마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다 오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한참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건강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아프면 뭐 그냥 걱정이 팍 됩니다. 어릴 때 저 사람처럼 되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봤잖아요. 저 사람처럼 아프면 어떨까? 또 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큰 수술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지나치게 막 그걸 과장해서 제가 걱정을 막 하게 됩니다. 건강을. 이게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건강염려증. 그래서 그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몸이 좀 찬체질이에요. 아주 찬체질이라 가지고 따뜻한 걸 먹으면 되게 그 몸에서 좀 막 기분 좋다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물도 한여름에도 저는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배는 꼭 이불을 덮고 자요. 배는 여기가 찹찹한 게 싫습니다. 그리고 차에 냉장고 차에 에어컨 있죠. 에어컨도 저는 잘 안 켭니다. 그 찹찹한 게 싫어가지고 그만큼 따뜻한 걸 이제 좋아했는데 따뜻한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게 저는 홍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삼 뭐 인삼도 물론 좋지만 이제 인삼은 많이 먹으면 뭐 하여간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홍삼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정관장에서 나온 거 정관장에 나온 홍삼을 좋아하다 못해 무지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깡통으로 된 거 큰 거 뭐 20 몇만 원짜리 이런 걸 엄청 즐겨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이걸 그냥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을 때는 뭐 그걸 많이 먹고 하니까 확실히 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뭐 돈이 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안 먹고 많이 못 먹고 이러면 왠지 아플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강염려증 때문에 내가 혹시 아프고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이제 또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한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럴 때 누군가 전화가 딱 옵니다. 바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무슨 병, 무슨 무슨 암 걸리면 한 번에 얼마를 준다. 뭐 4천만 원을 준다. 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4천만 원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기가 솔짓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고 뭐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되면 그때 분명히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요. 예. 그 돈이 많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아플 여가가 없죠. 그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프면서 돈 없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이렇게 서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제 혼자만의 그 염려를 했었습니다. 왜 저는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프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한테 올까 봐서 보험비는 얼마 나잖아요. 뭐 이렇게 건강보험 뭐 4만 원, 뭐 5만 원, 뭐 요즘은 한 7, 8만 원짜리 뭐 많이 비싸봤자 뭐 한 10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보험을 막 넣은 거예요. 몇 년간 막 이렇게 이제 뭐 4만 원짜리 하나 넣고 12만 원짜리 하나 넣고 뭐 이래가지고 막 넣다 보니까 이 보험이 이제 제법 많아졌습니다.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암 걸리면 암이나 큰 병 걸리면 그 보험
비 타가지고 홍삼을 4천만 원치 사가지고 그걸 매일 다리 모으면 내가 그 병 났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제가 그걸 넣었는데 그 보험비 내는 것 때문에 병이 더 납니다. 왜냐하면 보험비가 한 달에 한 백 몇십만 원씩 이 자꾸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뭐 이번 무슨 보험비 넣고 뭐 보험비 넣고 뭐 보험비 넣고 하니까 아니 보험금이 그냥 한 달에 백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그냥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 기가 얇아가지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 야, 이 보험비 때문에 제가 더 병날 뻔했습니다. 보험비 걱정 때문에. 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 여기저기 자꾸 몸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병 걸리면 4천만 원 보험비 받아가지고 제가 홍삼 먹으려고 했는데 병 하나도 안 걸리고 해약 딱 하고 나니까 4천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를 한 달에 백 몇십만 원씩 제가 7년인가 8년 그 보험 넣다가 해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뭐 4천만 원치 홍삼은 그냥 4천 원치 인삼도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저처럼 건강 염려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명은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습니다. 막 그게 찌렁이가 될 값에 뭐 찌렁이든 뭐든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어요. 그리고 누가 이거 어디에 좋다더라 하며 그 돈이 비싸고 싸고를 안 가리고 막 사가지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제가 옆에서 봐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정도 비싼 걸 먹을 형편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비싼 걸 사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완전히 뭐 몸에 좋다는 거 자꾸 사 먹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에 좋다라고 권하는 사람들은 보면 또 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그가 뭐 마치 그 병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그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분 그분도 지도 모르게 그걸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통장에 돈 다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생활비가 없을 정도까지 되니까 그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도 그 사람은 멀쩡했고. 안 먹을 때도 그 사람은 멀쩡합니다. 이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는 병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들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들 것 같은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걸 먹든 아니면 이걸 안 먹든 그 사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아플 것 같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저처럼. 예. 그래서 물론 돈이 많으면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몸이 좋다 이러는 거는 대부분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또 그걸 이렇게 저도 아마 제가 막 돈이 막 쌓아놓고 막 억수로 많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제가 보험 안 들고 매달 뭐 백 몇십만 원씩 제가 홍삼 사가지고 먹었을 겁니다. 한 달에 백만 원치 홍삼 사 뭐. 매일 먹고도 홍삼이 남아요. 이거 한 개 20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한 네 통 정도 사놓고 계속 다리 모으면 그거 뭐 좋죠. 근데 홍삼을 한 달에 백 몇십만 원씩 일반인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아프면 먹으려고 보험비 넣다가 이 보험비가 그냥 4천만 원씩 날아가고 홍삼은 4천 원치도 제가 못 먹은 경험. 이게 건강 염려증 환자의 대부분 비슷한 그런 이제 스토리 같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이 미생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생물 없이 발효해도 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미생물을 넣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패 없이 정확하게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발효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고 똘망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 막 그 매연 그다음에 뭐 저기 농약 뭐 이런데 찌들려 있는 비리비리한 발효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얘들은 뭐 그야말로 막 센 놈들이죠. 그리고 비실비실한 애들하고 발효를 딱 시켜놓으면 이 애들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방법. 제가 옛날에 홍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홍삼 먹는 이유가 뭘까요? 홍삼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건강하다 이런 게 그 건강하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밥 잘 먹고 아니 먹고 싶은 밥 내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쑥 잘 누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똥 잘 누고 그리고 잠 푹 자면 아니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처럼 홍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저는 몸이 굉장히 찬 체질입니다. 참고로 한 분도 말합니다. 저 의사 아닙니다. 저 한의사 아닙니다. 저 약사 아닙니다. 제가 저한테 병에 대해서는 일체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의사, 한의사, 약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 네,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몸이 찬 체질이에요. 굉장히 뭐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약합니다. 제가 예, 되게 몸이 약해요. 약해가지고 찬 체질이다 보니까 조금만 찬 걸 먹는다든지 조금만 차게 지낸다든지 하게 되면 아랫배에서 탈이 납니다. 이상해 소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은 게 제대로 이제 소화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설사, 툭하면 변비 막 이래요. 근데 이 홍삼을 먹으면 홍삼이 그냥 좋잖아요. 뭐 홍삼, 인삼 좋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다려가지고 뜨뜻하게 한 잔 먹고 나면 일단 몸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똥도 잘 나옵니다. 잠도 푹 잡니다. 밥도 잘 먹어요. 예, 뭐 속 불편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홍삼빨이라는 게 며칠 안 갑니다. 먹고 한 며칠 있으면 그때부터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거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찬 내처럼 몸이 찬 사람은 뜨뜻한 홍삼을 푹 꽈가지고 한 잔 쫙 마시면 그게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생물 이제 발효 미생물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 알은 게 있습니다. 홍삼 이러면 저도 이제 이 영상 만들려고 이제 이거 책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홍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홍삼이 인삼을 찌가지고 만드는 게 홍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인삼이 도대체 인체에 뭐가 좋아? 이러니까 그 적어놨습니다. 보비, 보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비가 무슨 말이야? 그냥 한자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비 위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한다. 보비 그다음에 보폐 기관지 폐를 따뜻하고 윤택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가 냉하잖아요. 위가 좀 차온 체질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차고 기관지 폐기가 조금 차요. 그리고 찬 바람 싹 불면 감기 걸리고 편두성 걸리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 보비 위를 편안하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하니까 저한테 받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체질이 안 맞기 때문이고 그 체질은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랬죠. 병원이나 한의원 다음에 약국가가 물어보면 됩니다. 자, 저에 대해서만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인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홍삼 붉은색은 심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숙이 냉기가 많다 보니까 심화, 심장기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 쓰고 뭐 이러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둥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홍삼을 먹으니까 그게 좀 뭐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서 내가 홍삼을 좋아하는구나. 홍삼을 먹으면 뭐 몸이 좀 힘이 나고 좋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대체하는 거. 안 비싸고
생강 있죠? 생강. 생강이 뭡니까? 열나는 거죠. 인삼이 뭡니까? 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생강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폐에도 좀 좋고 뭐 어디에도 좋고 뭐 좋다는 이야기가 막 있더라고요. 인삼하고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생강은 싸잖아요. 생강은. 그래서 생강식초 한 그릇 만들어놨습니다. 사진 보이죠? 이게 모조리 생강식초입니다. 물론 이제 팔라고 만들어놨는데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파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강식초 한 그릇 만들어 놓고 다 그 뜨신 물에다가 조금 타가지고 한 잔 먹고 나면 홍삼 달여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은 싸잖아요. 인삼, 홍삼은 비싼데 그래서 인삼 가지고 식초 한 그릇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보이는 게 이게 인삼입니다. 인삼도 근삼은 좀 비싼데 수삼 있죠. 지철에 나는 거. 지철. 인삼은 일단은 가을에 슬이 팍 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뽑아온 인삼이 진짜로 좋은 겁니다. 그 슬이 이름을 백로라 그러죠. 백로. 하얀 서리가 샥 내리고 난 뒤에 백로가 지나고 난 뒤에 인삼을 뽑아야 됩니다. 그 전에 백로 전에 인삼 딱 뽑은 그 삼은 무시하고 비슷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시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인삼은 백로가 돼야지 그 모든 기운들이 그 인삼 뿌리로 착 간답니다. 그거를 사는데 저는 또 이렇게 머리가 좀 뭐 좋아서 그런가 그걸 이렇게 좀 좋은 거 사면 비싸요. 좋은 거. 근데 이제 인삼 그 금산이나 뭐 인삼 그 산지에 이제 아는 사람 한 명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저 인삼 장날 가가지고 조금 약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조금 이렇게 상처 먹은 거, 그다음에 모양이 조금 이제 못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 10만 원치 사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가격이 반값입니다. 반가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조금 찌그러지고 약간 모양 못 나고 해도 한 10초 만드는 데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그릇 만들어 놨습니다. 저 든든합니다. 이거 먹으면 홍삼 다리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돈도 몇 푼 안 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해마다 10만 원치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한 5년 된 거는요. 먹으면 벌써 이 혀끝에서부터 막 아이고 좋아 막 이렇게 혀끝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저는 많이 만들고 나니까 그냥 안 먹어도 그냥 몸이 건강한 것 같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요 뒤에 나오는 거 아로니아 식초 있죠. 아로니아. 이 아로니아가 몸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또 제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거 먹으면 몸에서 끝없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염증 물질이 좀 있을 때는 이래저래 배출이 되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만들어지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 물질이 가다가 모이고 고이고 하죠. 어딥니까? 만약에 무릎에 고이면 관절염 이릅니다. 위에 고이면 위염, 간에 고이면 간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생기게 되면 특정 부분에 많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염자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이 모이고 많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의사한테 치료받고 약사한테 약 타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발효음식을 알고부터는 약보다도 잘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실제로 병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프기 전에 저처럼 건강 염려증 환자들 이런 사람도 아픈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 그릇 만들어 가지고 보기만 해도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저희 건강 염려증을 어떻게 지금 고치고 있는가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뭐 좀 뭐 이만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